이 영상에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된 AI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혈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롤 표시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블로그나 뉴스 페이지를 볼 때 내용이 많아서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셨나요? 지금 만들 스크롤 표시기가 있으면 직관적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이 생기도록 내용을 길게 준비하겠습니다. 구글 폰트를 이용하여 웹 폰트를 설정해줘요. 그리고 내용이 위치할 컨테이너 영역을 생성합니다.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범위 텍스트로 채워줍니다. 범위 텍스트는 로덤 입섬 생성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스크롤이 생겼습니다. 이제 스크롤 표시기가 위치할 공간을 만듭니다. 안쪽에는 실제 비율에 맞게 변화할 게이지 영역도 생성해줍니다. 스크롤 표시기는 화면 가장 위에 위치하도록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확인을 위해 임시 테두리를 생성해 두겠습니다. 게이지는 스크롤 위치에 따라 변해야겠지만 우선 테스트를 위해 가득 채워서 만듭니다. 폭을 변화시켜보면 완성된 모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통해 스크롤 위치에 맞게 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jQuery를 이용하겠습니다. 스크롤 이벤트를 설정하고 스크롤 위치에 따른 비율을 계산합니다. 우리는 화면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스크롤에 따라 내용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크롤에 따라 화면이 움직이죠. 이때 화면의 최상위 지점을 스크롤 탑이라고 합니다. 스크롤 탑의 위치에 따른 비율을 구하려면 스크롤 탑의 최대값을 알아야 합니다. 문서 전체 높이에서 화면 한 개만큼의 높이를 빼면 스크롤 탑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실제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스크롤 위치를 구합니다. 이어서 문서 전체 높이를 구합니다. 창의 높이를 구한 뒤 이동 가능한 높이를 계산합니다. 이동 가능한 높이는 전체 문서 높이에서 화면 높이를 빼야 합니다.
값대를 이용하여 현재 스크롤의 위치를 %로 구해줍니다. 테스트를 위해 로그를 출력해보면 정상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보입니다. 표시 뒤에 게이지 부분의 폭을 방금 전 계산한 퍼센트로 설정하면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작성했던 코드들을 제거하고 디자인을 마무리합니다. 게이지 바의 배경색을 그라데이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잘 되네요. 플러그인으로도 만들어 두었으니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